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네, 여러분 3박 4일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즐거우셨나요? 네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이제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. 아, 조금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는 얼굴들을 많이 봤는데 웃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좀 더 많이 웃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아, 예, 서울은 요새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. 제주는 다행히 또 날씨도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다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제가 다리 다쳤기 때문에 브레이커 레그 행운이 왔다고 또 자화자찬을 한번 해봅니다. 네, 올해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연사분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. 또 제가 좀 바다 바라보면서 저 멍도 좀 때리십시오라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머리도 좀 비우시고 새로운 걸 좀 채워놓으셨기를 기대합니다. 마치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물론 뭐 지금에 있는 게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? 저희가 제주 포럼을 하면서 이런 포럼을 계속해서 저희가 다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중에서 보다 보면 제가 74개 지역상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신 게 고맙긴 합니다만 뭐 한 분도 오지 않은 지역도 한 19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오실 수 있는 방안은 뭘까? 또 오셔서 전반적인 경영이나 뭐 모두 같은 내용들을 다 들으셨는데 꼭 그거보다는 이제 지역적인 얘기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.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들이 다 다르십니다. 다른 인더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각 인더스트리별로 또 조금 특화된 내용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서 뭐 그렇게 된다면 꼭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제 분과 형태로 통해서 뭐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뭐 그다음 엔터테인 하는 것도 예 이번엔 클래식과 예 그 변진섭 이 대중가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다른 프로그램도 혹시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저희 혼자 정할 수 있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의견들을 좀 더 저희가 모을 테니 그걸 해서 주시면은 좀 더 충실한 저희 포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저희가 꼭 1년에 이렇게 한 번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인더스트리별 생각을 모아서 하려고 하면은 그게 갑자기 와갖고 한 방에 전부 할 방법도 없습니다. 그럼 너무 생소한 얘기나 뭐 정교화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그게 별 또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대한상의는 이제 지역적 포럼들을 열어가면서 어찌 보면 뭐 제주 포럼이 됐든 또 다른 포럼이 됐든 어쨌든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포맷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저희 대한상의가 열고 있는 포럼 그 형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 포럼으로는 가장 포텐셜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앞으로도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하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. 분위기 어떠냐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는 웬만한 포럼들을 하게 되면은 아마 맨 마지막에 이 폐회사할 때쯤은 몇 명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당히 우등생이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. 출석률이 일단 엄청 좋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몰입하는 몰입도가 상당히 좋으셨습니다.
그래서 이 어떤 건 상당히 딱딱한 얘기들이 계속 됐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수한 예, 청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더라도 예,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예 마치겠습니다. 자, 올 여름 날씨 아주 역대급 폭염과 폭우의 또 변덕도 상당히 심할 겁니다. 1년 동안 또 건강하고 또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3박 4일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(웃음) 네, 이것으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 프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박선영이었습니다. 조심히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